뭐 먹을 거냐고. 여기 짬뽕도 맛있긴 한데, 차돌 짬뽕. 아니, 다 맛있어요. 여기, 이곳은 그 신사동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국집 히레딩이라는 곳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봐봐, 이게 올드스쿨이거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가게를. 오래. 인테리어 봐봐. 말 같잖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야. 우리 빅스택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사람은 꽉 차야 된다, 이게. 인테리어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아도 제일 좋아하는 식당 어디야? 맥도날드? 신경 써? 나는 관자장. 아, 근데 입맛, 커피를 마실 때 입맛이 없냐? 그럼 먹지 마, 이 새끼야. 아니, 뭐 입맛이 없다고. 오늘 뭐 얘기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 모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그때 샤로스키 가게를 봤는데 굉장히 그 단가도 비쌌고 내가 생각해보다 보증금이랑 월세가 너무 비쌌어. 다 비쌌어?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떻게 들어간다 해도 그 외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너희가 건대 갔다 왔잖아. 건대 갔다 왔지. 나는 건대에 대한 믿음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 근데 또 건대 그쪽 건대는 아니지만 너 어디야? 근처 출신이야. 세종대학교 엘리트 출신이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난 얘 믿고 나발 나. 그러니까 안 되면 너 탓이야. 나는 몰라. 건대는 너 때문에 들어가거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남 탓할 구명을 만들어야 돼. 장사를 하면 잘 되면 내 탓이야. 그거 잘 되면 너 탓이야. 이건 다 잘 되면 너 탓이야. 하이스 하이스. 근데 진짜 원래 잘 안 되는 이런 거지. 왜 내가 돼? 이제 너 때문에 해리 먹어. 나 진짜 꿈꾼다고 그러지. 잘못된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홀덤펍 할 때 그냥 저 빅스택으로 오세요. 교육해드릴게요. 이게 자기는 뭐 내가 손님을 좀 이끌고 풍설할 그런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몰라. 이 홀덤펍 운영할 때 가게 홀덤펍에서 손님 4명 앉아있었던 저분. 근데 야 용준아 너 가서 게임 안 해? 했더니 이따 할게요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그걸 당해봐야 돼. 그게 나면서 제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들 홀덤펍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3명 정도 왔을 때 무조건 붙잡아줘야 돼요. 홀덤펍의 첫 번째 골든타임.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든 붙잡아줘야 돼. 제일 어려운 게 뭐야 홀덤펍에 시작하는 거 있어? 시작이 안 되면 힘들어. 근데 저 형은 지금 누워있거든요. 이따 할게요. 이슈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맛이 가가지고. 홀덤펍의 상도가 아니야, 이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홀덤펍의 골든타임. 첫 번째. 찌링. 가방 넣어주세요. 음악이랑 같이. 이거는 뭐 우리 믹스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할 건 다 한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가지고 오늘 부동산 가서 보증금 쇼부 2,000이었는데 아, 2,000이었 500을 깎았어. 나머지 좀 쇼부 쳐가지고 깎을 거 깎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전문가, 쇼부 전문가 우리 박 사장님 그 형은 잘한다기보다는 싸게 해. 보였지, 보인물 같아. 그 형이 이제 인천 믹스텍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자기가 홍콩 만점하다가 그 한 7년 하다가 믹스텍으로 바꿨는데 갔더니 믹스텍으로 바꿔놨더라고. 자기 혼자서. 아, 홍콩 만점을? 홍콩 만점을 홀덤펍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누가 한 거 했더니 내가 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DIY 자기가 다 보면은 이따 얘기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격이랑 보고 일단 건대는 너 때문이다. 확실한 거 난 몰라. 나 이제 플랜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샤롭스킬 너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건대밖에 없다. 그리고 샤롭스킬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문의가 온 거야. 샤롭스킬에서 내가 장사를 요식업을 세게 하는데 홀덤펍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고객에 맞춰서 우리가 빠져줘야지. 그래서 건대로 가는 겁니다. 샤롭스킬에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양보하고 민족해? 돈이 없어서 거기 쓰는 거는 어쨌든 아는 감독님이 영화 빅토리, 이혜리, 해리 알지? 해리 벌써 해리 주인공의 치어리딩 영화를 만들었어. 시사에 초대받아 갔는데 아 되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때 그 용산 아이맥스에서 했거든? 내가 지금부터 오래전 십몇 년 전 영화 싸움의 기술 시사회에서 거기서 했었거든. 그 당시 때 막 생각이 나면서 연기했었던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갑자기? 옛날 추억이요. 갑자기? 뭐였지?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 안에서 역작 비린내. 비린내? 아 침 맞다 맞는 역할. 박범수 감독님의 영화 빅토리 14일 대개봉. 아니 이거 그냥 갑자기? 영화 홍보? 괜히 유명 유튜버였지. 알지? 유명 유튜버는 유명 유튜버 채널들은 뭐 이런 거 디디딩 하잖아. 디디딩 되게 좋아해. 알지? 영상 찍기 전에 광고 한 5분 하잖아. 알지? 뭐. 여기 뭐 광고 필요 없어 이래도 계속 우리보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신사동. 여기는 배우 하정우님의 단골집이야. 저 몸 사인 있잖아. 형도 하나 해주고 가.
이거 화장품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전대에는 지금 꿀떡목들이 얼마로 형성됐다고? 2만원짜리가 거의 대부분 들고 있어요. 2만원짜리 데일리 위주. 다 분위기가 어쨌든 좀 연령층이 좀 더 젊어서. 오우, 야. 파이널 캠을 어떨지, 카운트 이런 거 정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지. 가서 이제 가격 측정하러 가는 거네. 렌탈 프리를 멤버 받아내야 되는데. 렌탈 프리, 여기서 렌탈 프리랑? 설명해도 뭐야, 정확한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장사를 못하는 시간 동안 임대료가 나가니까 건물주랑 좀 상의해서 한다면 받으세요. 뭐 이런 거지. 존나 정확한 설명이다, 그지? 아, 잘 됐으면 좋겠다. 가서 뭐 오픈 날짜는 뭐 9월 중순이 되려나? 인테리어 이제 좀 잘 해가지고 좀 싸게. 그건 잘 정해야 돼. 인테리어를 좀 싸게 해야 되는 거죠. 뭐 형한테 내가 이제 맡긴 이유를 아까 전에 여기 영상에 설명했거든. 홍콩 반점을 딥스택으로 바꿨다. 이 형이 저렴하게 혼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리스펙한다 했거든. 그런데 이제 형이 눈탱이 씌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좀 하는 거지. 왜냐면 이 형이 옛날에 그 웨이터 출신인데. 아, 옛날에 근데, 자기가 총 쐈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줬거든. 근데 너네는 눈탱이 칠 돈이 없잖아. 이만 그게 너무. 저 형이 어떤 형이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승렬아,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 나오는 거 알아? 이런 얘기를 했던 형이어가지고. 이야기 듣고 저 형이랑 무언가를 하면 정말 마른 오징어에서 물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 입구, 계단 올라가서 간판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상권, 그 골목에서 어떻게 끌려면 간판이 난 좀 화려했으면 좋겠거든, 앞에 근데 승렬이 사진 하나 좀 어때? 아, 내 사진은 생각을 좀 못 봐요. 내가 완전 유명인도 아니니까 사람들 보면서 저 새끼 뭐냐?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장수 돌칭대 사장님 있지? 순대국집 갈만한 할머니 사진 붙여놓은 거랑 비슷한 거 느낌인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볼 거 아니야. 아, 그렇게? 그러면은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 그거 뭐야? 찾아봤을 때 그럼 여러 번 홍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비슷해 다 알려질 수 있으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없을 때 들어오면 얘가 있잖아, 혜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 실망감 좀 두 번 놀라겠다. 쟤는 또 뭐야? 로고 그냥 크게 해서 밑에 한글로 그냥 홀덤펍 써놓는 게 잘 날 것 같아. 확실히 우리가 느낀 거지만 홀덤펍이라고 한글로 딱 세 글자 써져 있어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써져 있어. 맞아 맞아. 뭐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짜친다고 그게.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 근데 실제로 신규들은 이제 그걸 보고 그 홀덤펍 도사들이 또 있어. 남아있고 전국에. 그 친구들이 형님 이거 그냥 한글로 홀덤펍 써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또 야, 누가 촌스럽게 그런 거 쓰냐 했는데 쓸 이유가 있더라고. 무조건. 아, 지금 이제 밥 먹고 건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 선글라스 사람들이 깡패 같다 그래도 안 끼는데 한번 보여줘. 뭐 옛날에 70년대 깡패 같네요. 너무 무서워. 오, 와, 뭐야. 아, 건대. 나는 정작 이제 건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라고 듣긴 했지만 놀아본 적은 없거든. 북한에 나와봐리. 그냥 내 제2의 고향. 아, 지금 건대가? 그럼 그 세종대와 건대 학생들의 뭐 패싸움 같은 건 없어서 맞잖아. 우리 때 진짜 패싸움 같은 게 있었어. 근데 그런 거 패싸움 할 때는 저 형 불러야 되지. 저 형 딱 저 자세. 대학생이라고 생각해봐. 진짜 무서워. 대학생이라고 생각해봐. 내 선배였어. 일단 건대의 특성은 우리 가게랑 너무 잘 맞아. 억지 어거지 아니야? 갑자기? 아니 이제 나는 건대를 원래 처음에 픽한 이유는 어쨌든 미디어에 민감한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여롯바를 홍보 마케팅으로 이용할 때 아, 나 좀 그만 이용해. 뭘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아니 이용을 이용할 수도 없잖아.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홀덤 프로 포커 유튜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홀덤 펍 사장 유튜브입니다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네, 카드 못 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실망 많이 하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뭐야 카드 왜 이렇게 줘. 거기서 왜 그게 나와요.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저바인의 빨리 끝나는 하이퍼커브 게임이 유행이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게임을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 중에서 좀 더 재밌고 딥스택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가게로 올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멀티 테이블 밸런싱하고 막 이렇게 파인으로 올라가고 이런 게임을 하고 싶은데 건대는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아, 그래? 우리는 이제 그 원래 기존 손님들을 잡으면서 저바인의 데일리 게임도 재밌게 만들어서 신규도 잡을 수 있어. 얘는 여기서 왜 끼어들어? 넷플릭스인데 실선인데. 아, 형. 촬영 중. 촬영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랑 아니 실선인데 끼어들잖아. 이 카드 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화가 많아. 언제나 우리 카드 칠 때 한 카드 칠 때 유일하게 화를 안 진짜 카드 칠 때 화 안 내. 형은
자, 이제 건대라고 그런 거죠? 건대 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 시장 옆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양 제일시장이 있네. 제일시장이요. 근데 이제 너가 여기 상권 전문이잖아. 그렇지. 여기 시장분들이 홀덤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시장분들이 장사해야지. 사람이 없는데? 예시행 행사에도 사람 없어. 아, 그래? 이제 여기가 이제 6시에서 7시 시작하면 바글바글하죠. 어, 그래? 아, 105제곱미터 그래서 지금 31.8일평 다 쓰고 있는 여기. 자, 지금 이제 여기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직영점은 건대로 결정이 났어. 야, 석관아, 너가 여기 나발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이 이제 빅스텍 그 2호점 직영점이 들어오는 여기 상권. 딱 보시면 저희가 메인거리. 아, 그래? 건대 메인거리고 화양시장까지 연결되는. 이리로 쭉 가면 이제 저희 학교가 나와요. 세종대학교. 건대부터 저기... 세종대까지. 딱 그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제 세종대랑 건대랑 패싸움 여기서 한다? 아, 그러면 여기 메인거 여기도 사람이 있어? 근데? 아, 여기 보면 이분 맛집이 진짜 많아요. 저 요즘 핫한 소시지유 괜찮거든요. 아니, 사람... 소시지유가 핫한 거 맞아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사람 엄청 많더라고. 그래? 사실 나도 안 가봤어. 제가 좋아하는 맛집들이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많이 갔거든요. 이 라인이 어쨌든 너가 책임진다는 거지, 망하면? 어렵네. 보면 이 건물입니다. 저기 딱 보시면은 한참 써있죠? 뭐라 써있는 거죠? So many out. So many out라고 써있지. So many out. 한번 올라가보자. 이 건물인데 우리가 인테리어랑 이제 다 작업 쳐야 되니까. 여기가 단독 입구야. 딱 좋아. 근데 여기 좀 아늑하지 않아? 오. 여기를 더 치워야 되는 거지? 210만 원에 여기 몇 평? 30평 정도 돼요. 30평 정도 되고 21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얘는 이걸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다시 누르는 게 맞는 거라 움직이는 게 다른 거야. 얘만 살리면 돼. 얘를 건드리는 순간 얘를 건드리는 거야. 얘는 상관없는 거잖아. 이제 중요한 게 카운터거든요. 카운터랑 우리가 음료수 주는 공간. 근데 난 또 괜찮은 것 같아. 카운터를 따로 분리해 놓는 것도. 이제 그 우리가 건대로 여기서 확정이 됐고 이제 부동산이랑 얘기도 했고 이제 우린 여기는 저희 겁니다. 뭐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반전문가? 전문가? 형 전문가 아니야? 형 반전문가요? 사기꾼. 저 사기꾼이랑 어떻게 숲을 쳐서 저렴하게 하냐로 이제 총 맞으면 어떡해? 맞아야지 뭐 어떡해. 근데 맞을 것도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낼 게 없어. 이미 오픈을 해서 지갑이 오픈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생각해야 될 거는 갑자기 와서 형이 야 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계약서 나왔어.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제 도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건데 이거를 이제 다 부셔보고 그 공간이 나오면 그때 좀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어. 왜냐면 이 형이 진짜 저기 부셨거든. 망치를 저기 보시면 망치로 저거 와서 전문가인 척 한번 부시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요. 철거도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와서 갑자기 아저씨한테 전화를 치면서 와서 끼고 자기가 그냥 벌겠다고. 인테리어는 이제 과정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9월 중순 목표로 오픈을 하고 이제 건대에 생기는 빅스택 직영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쳐주고 결국에는 너가 잘해야 된다고. 어떤 마음가짐이 좀 있었어 너? 그냥 열심히 해야지 뭐. 아니 그걸로는 안 된다. 이게 맞나요? 생각해봐야 돼. 아니 그냥 나도 저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사람으로 봤으면 안 했지. 아, 네. 재능이 없는데 홀덤법을 할 수 있는 피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가 녹색 노란색이냐 뭐 무색이냐 그렇죠. 빅스텍은 노란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들. 형은 무슨 색이었어 빅스텍 할 때 피? 빨간색이었어. 그래서 망했지. 노란색이어야 돼. 저 다시 저 이제 뭐 인테리어 잘하자고. 눈탱이 안 맞는 방법밖에 없어. 약속 써. 가능하다. 안녕.